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하반기 커리큘럼. 하반기라고 하면 참 그 느낌이 이제 수능이 진짜 왔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 겁니다. 특히 현역분들께서는 N생분들은 이제 추억이죠. 여름에 너무 더웠고 올해는 너무 더 더웠고 옷을 입기만 해도 막 땀이 줄줄줄 흐르고 아침에 이렇게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면 마스크를 써도 벗어도 막 땀이 송글송글 맺혀가지고 뭐라 그래, 퀵권 이거 타고 막 슝 가면서 시원하게 가는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너무 더웠던 이 여름에 하복 시즌이 끝나고 이제 다시 가을이 와서 이 하복을 집어넣는 순간 진짜 이제 여러분 같구나. 아, 이제 수험 생활이구나. 그리고 찬바람이 확 불잖아요. 진짜 이제 수능이구나.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갑니다, 정말. 응? 제가 나중에 수능 직전에도 캐스트 찍어드리겠지만 막 수능 전에 담대함을 가지고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뭐 전날 뭐 속 편한 거 먹고 그분들 해보시라고 그분들은 뭐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그거 막 강한 정신력 수능 전날 10시, 11시 딱 되니까 뉴스에 나온 것처럼 콕 자고 아침 8시 반에 딱 일어나가지고 된장국에 밥 된장국에 밥 맛있죠? 본인들이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 또. 된장국에 밥 먹고 부모님한테 저 수능 잘 보고 있습니다.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파이팅! 하면서 막 이런 사람이 있겠죠, 한 명? 그런 분 유튜버야 돼요. 그러면 수능 날 생중계하면서 그런 담대함 가지고 유튜버 하셔야 돼요. 없습니다. 그냥 정말 긴장감에 막 그냥 끌려 들어가듯이 들어가가지고 조용한 1교시에 막 시험지 딱 하면 막 눈앞이 막 새까매지고 막 문제를 막 풀고 아 막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그 웃긴 사례 있잖아요. 진짜 뭐 백지였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근데 그게 수능이에요. 근데 그 수능에 들어간다는 지금 느낌만 있는 거죠. 느낌만. 응? 그래서 여러분들 하반기 때 더 많이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강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교사가 처음 됐을 때 그 교사가 되기 전에 그때 2000년대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나이 뭐 알겠죠 뭐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인강 커리가 개념 때 막 하고 기출 문제 이렇게 풀어주고 다음 파이널 때 모의고사 몇 개 보고 그때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참 좋았죠. 사탐이 네 과목 때라 대학교에서 두 개만 반영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상부상조했다니까요. 응? 나는 이 네 과목 중에 1, 2번이 메인이야. 3, 4번은 서브 과목인데 그냥 보긴 보겠어. 근데 B 학생은 나는 3, 4번이 메인이야. 근데 1, 2번은 나는 서브야.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수험생들이 많이 봤던 게 사회 문화, 그 다음에 법과 사회, 한국 지리, 윤리, 근현대사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럼 나는 윤리하고 사회 문화가 중점 과목이다. 근현대사하고 법과 사회, 그때는 법과 사회였어요. 정치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법과사회는 서브야. 근데 어떤 학생은 나는 법과사회와 근현대사가 메인이야. 그 다음에 윤리하고 사회문화, 그때는 생윤 없었을 때 윤리하고 사회문화가 서브야. 서로가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급컷이 뭐 41점, 39점, 어떨 때 심각할 때 막 29점, 31점 막 이렇게 나오고 윤리 하나 잘 보면 표점이 막 105점 나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네 과목이 학습 부담을 줄어들이기 위해 세 과목이 됐고 두 과목이 되는 순간 처음엔 학습 부담이 적었지만 지금 학습 부담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뒤로 갈수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국영수를 열심히 했던 세대가 아니에요. 못했어요. 코로나 직격탄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를 잘 꾸며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커리 때까지 제가 뭐 이 설명을 해봐야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교과서 평가원에서 검정위원 했던 거죠. 교과서를 이렇게 보고 이 교과서는 오케이, 이 교과서는 오케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 했던 거. 그래서 메인 커리 첫 번째 커리부터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고 도움 커리도 얘기해드렸지만 이 순서대로 보시면 첫 번째 개념 때 이게 12월 때 오픈했던 3, 4만 개념 짤강으로 정리했던 거 그다음 본격적인 개념 정리했고 여기 이제 핵심 맛을 봤죠. 기출문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기출문제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라고 했으면서 우리 연구실에 지대한 손해를 가져왔던 진짜 진생수, 진리수 그래도 해야죠. 올해는 했어. 그래서
그다음에 기출 분석서 비타민 교재로 나갔고 강의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5회분으로 해서 여러분들 6평, 9평 대비를 시켜드렸고. 하반기는 본격적으로 여기부터인 거죠. 잘 자자 완벽 정리, 언제, 그리고 잘 푸는 파이널 모의고사, 파이널 체크포인트, 매력적인 선지 분석 2라고 해서 EBS와 그다음에 평가원의 매력적인 선지 분석인데 이거를 올해는 여기로 이렇게 더해가지고 같이 정리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커리는 본격적으로 잘 자자 완벽 정리인데 왜 잘 자자리냐면 하나 하면 할머니가 그 노래를 왜 아시는 분들이 없지? 혹시 감독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게 신세대도 오는 거 보나 보면 응? 우리 아들 딸이 그 노래 들을 때 어? 저 되게 제목 재밌는데? 라고 해서 잘 자자 시리즈 했을 때 아주 아주 잘한다 완벽 정리 특징인데 잘 자자 완벽 정리 강의는 생윤하고 윤사 모두 다 구성은 다릅니다. 구성은 다른데 정리시켜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윤도 서브노트 없이 강의 교재 하나로 가는데 강의 교재 하나 280페이지 그 다음에 해설 80페이지의 방대한 양에다가 수특수한 기출 정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무지의 자각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엔제 및 스페셜 가회는 하반기 커리 때 올해 여러분들 새롭게 더해드린 건데 나는 잘자자 완벽정리 N수생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더니 잘자자 완벽정리에는 객관식 문항이 없어요. 핵심 개념 다시 정리해드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수특수한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 OX로 그거 해결해드리고 그러게도 교재가 방대합니다. 그런데 나는 객관식 문항이 더 풀고 싶어요. 라고 해서 올해 여러분들 생윤, 윤사 둘 다 200문항 이상의 N제에다가 해설제에 제 과외 시간을 집어넣었던 거죠. 비타민 교재로. 그리고 하반기 커리의 특징은 이제 하반기 커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이제 재미가 아니라 이해와 점수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절제된 스토리텔링으로 잘 자자 완벽 정리에서는 개념, 수특수환. 근데 수특수환이요. 올해 수특 문제가 내년에 그대로 가는 경우가 없어요. 수특 문제는 매년 다 교체됩니다. 수능 완성도 마찬가지고. 본문만 조금씩 변할 뿐이고 자료는 교체되는 해가 많을 때가 있어요. 올해는 수환도 자료가 교체가 많이 됐어요. 생윤, 윤사 둘 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기가 쉽지 않고 연계 교재 여러분들은 개정 교육 과정 지금 3년 차입니다. 그러면 2021 수능, 2022 수능, 2023 수능까지인데 3년치 연계 교재를 다 보면 정말 베스트죠. 혼자 다 본다면. 근데 삼수생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삼수생도 물론 3년 걸 다 봤다라고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3년 동안의 모든 것들을 이 잘 자자 완벽 정리에서 정리를 시켜드릴 겁니다. 윤사도 그렇고 생윤도 그렇고. 중요 포인트는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서 심화 개념을 더해놓고 거기에다 연계 교재 3년치 거를 어떻게 보지? 여기서 내가 정리를 시켜드릴 거고 그 다음에 평가원의 기출 문제를 다시 어떻게 정리하지? 연계 교재를 어떻게 다시 정리하지? OX로 정리해드릴 거고 객관식 문제는 그건 엔제로 여러분들을 제공을 해드릴 거라고요. 강좌 구성은 생윤은요. 교과서 구성 그대로 첫 번째 메인 커리 잘생긴 개념과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냐면 교재를 다 갈아엎었잖아요. 제가 올해 개념부터. 그런데 개념 교재 구성해놓고 세 번째 커리를 염두에 뒀을 때 똑같이 가야겠다. 똑같이 가면서 거기에다 심화 개념에다 모든 걸 더해줘야겠다. 더해주면서 그리고 생윤 같은 과목은 많은 수험생들이 보기 때문에 N수생들이나 반수생들이 꼭 어디부터 봐야 되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한 100일 남은 시점이면 급하기 때문에 잘 자자 완벽 정리로 들어와서 개념 강좌를 복습하는 것도 좋다. 그러면 그 강의가 똑같아야겠더라고요. 내용은 똑같은 게 아니라 강좌 구성이. 그래서 잘생긴 개념 27강 구성되는 대로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잘잘잘 완벽 정리를 공부하시면서 개념도 정리하고 연계 교재 3년치를 정리하고 평가원의 4개년치를 정리하고 객관식 문항 풀고 싶은 니즈를 충족시킬 때 그 엔제 교재도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거를 적용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나는 개념을 들었어. 근데 잘 노는 기출은 못 들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 여기로 넘어오세요. 지금 이제 시간이. 넘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하고 N제로 마무리하시라고요. 나는 N수야. 개념도 안 들었어. 생윤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시작하세요. 시작하시고 난 이 개념 이해가 안 가. 그럼 개념 강좌 가서 그 해당 강좌만.
나는 지금 13강 들어와가지고 직업윤리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워. 내용들이 난해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앞에 개념 강좌 똑같이 자세한 개념 13강 클릭해서 아 이거였구나. 그 여러분 인강 솔직히 인강 강좌 뭐 한 55분 올려놓은 55분에 봅니까? 어? 1.8배수, 1.7배수로 막 돌려가지고 보면서 막 체크 모르는 부분 찾아서 듣는 거죠. 그렇게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고 비타민 교재 잘 자자 엔지에서는 문제 풀고 구성이 3단계로 되는 거죠. 나는 개념 들었어. 그럼 여기서부터 정리하고 엔지 풀고 나는 개념도 못 들었어. 그럼 여기 듣고 모르는 부분 찾아서 그 다음에 엔지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하시라고 강좌를 개념하고 똑같이 구성을 시켜놨다고요. 현장에서 촬영하고 그 강의 내용들이 그대로 한 10주 정도 올라갈 겁니다. 교재 구성은 윤사도 마찬가지예요. 윤사는 근데 약간 그 특징이 있는 게 잘잘잘 완벽 정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조금 버겁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개념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념 강좌를 잘 찾아가지고 듣고 잘잘잘 완벽 정리에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엔젤을 꼭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 메인컬이 잘자자 완벽정리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개념 복습, 2개년치 수특수한, 그 다음에 평가원, 그리고 고난도 순지 제시해드리고 자료 분석까지 해드리고 이건 파이널 체크포인트 때 또 해드릴게요. 윤사 교재 구성도 생윤과 비슷한데 윤사와 생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윤사는 암기가 그래도 더 필요합니다. 제가 개념 때부터 생윤은 암기가 2라면 이해가 8입니다. 근데 윤사는 암기가 한 5는 있어야 돼요. 이해가 5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암기가 된 상태에서 잘자자 완벽 정리를 들어와야 핵심 쟁점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왕 2의 본성론이랄지 이기론이랄지. 쟁점별 개념 정리하고 내용은 대동소이하죠. 연계교재 3개년치 정리하고 그 다음에 평가원 그것도 3개년치 4개년치 더 좋았던 거 옛날 것까지 갖고 와서 그 다음에 OX 풀고 엔제로 자작문항까지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자자 완벽 정리 하반기 메인커리의 특징입니다. 다시 재정리해드리면 모든 걸 정리를 하는 거구나. 개념부터 핵심 개념부터 심화 개념부터 연계교재의 모든 것 그 다음에 평가원의 모든 것 거기에다 자작문제로 복습까지 할 수 있는 주간지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 엔제를 풀어보시고 마지막 이제 제 마무리 강의에서는 매년 문제를 교체해가지고 파이널 모의고사 12회나 제공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윤사까지 12회를 파이널 나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이널 모의고사가 제공이 되면서 여러분들하고 마무리 정리할 겁니다. 자료 분석, 파이널 체크포인트라고 그리고 매력적인 선지 분석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 하반기 메인 커리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 메인 커리의 시작은 여러분들 지금 이 뜨거운 여름의 시작이 되겠지만 잘잘잘 완벽 정리부터 시작해서 엔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고 마무리는 파이널 모의고사하고 파이널 체크포인트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수능의 그날 한바구숨 짓게 해드릴 겁니다. 교문을 나설 때 미안하지 않도록 본인한테 미안하지 않도록 해드릴 테니까 하반기 커리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반기 메인 커리 잘자자 완벽 정리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